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네, 제가 저번에 바로 이 영상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친구들이 산란을 했었고 그 친구들을 제가 애벌레를 여기다 한 마리씩 넣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보이십니까? 짜잔, 바로 이 안에 성충이 벌써 돼서 나왔습니다. 와, 무려 3개월 채 안 된 사이에 성충이 된 건데요. 넣으신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분양을 거의 다 해서 현재 두 마리밖에 남진 않았지만, 그때 제가 산란 세팅했던 어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는 제가 그때 세팅했던 유충 3마리 중 한 마리는 폐사하고 지금 두 마리가 번데이 방을 지었던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습니다. 오! 자, 인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네요. 자, 확실한 거는, 아파. 물었어. 제가 인증을 하나 해드리자면, 자, 이 친구는 몸을 이렇게 만지고 눌러도, 보이십니까? 꼬부러지지가 않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번식을 했던 개체이고, 이 친구는 요번 연도에 한 몇 개월 전에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단단하죠. 자, 하지만 굉장히 발색도 화려하고 이쁜 친구를 한번 꺼내볼게요. 오, 말랑말랑하네. 자, 이렇게 살짝만 잡았는데 등딱지가 들릴 정도이고, 자, 굉장히 말랑말랑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역시 진짜 발색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번식부터 성충까지 우아시키는 거를 제가 굉장히 짧은 단기간에 했는데,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이 친구들은 2, 3개월이면 성충이 된다고 해요. 자, 아마 번데기 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번데기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관찰하기 위해서 한번 파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황토를 썼고 물을 주기적으로 뿌려주기 때문에 친구가 번데기 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쪽이 아닌가? 뭐야? 자, 여기 보십니까? 번데기로 탈피를 한 껍질이 하나 남았어요. 홍당짝퉁벌레는 이렇게 빛을 비쳤을 때 약간 청색빛, 이렇게 약간 푸르게 나는 게 홍당짝퉁벌레 애벌레의 특징이고요. 어쨌든 껍질이 나온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번데기 방이었었나봐요. 이렇게 바닥까지 이렇게 긁어놓은 거 봐서는 지금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번데기 방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2형이 됐고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요즘에 안 보이더라고요. 자, 한번 오픈해서 똑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번데기를 관찰을 한번 시켜주고 싶은데, 타이밍이 잘 맞을지 잘 살아있을지 천천히 한번 파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살아있을게. 저도 30년 역사상 우리 홍단딱정벌레를 키우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사실. 오, 여기 구멍이 있는데? 여기 지금 구멍이 파졌는데? 야, 역시 황토는 점성이 좋아요. 오! 오! 오, 여기 뭐 있다! 야! 진짜 있다! 자, 여러분들! 오, 여기 껍데기 나왔어! 나왔어! 야, 이거 번데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 야, 번데기 방 너무 성의 없어! 자, 드디어 번데기 방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 인증한다고 믿지 않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인증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자, 우선 3마리 중에서 2마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번데기 성충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은 다리가 굉장히 길쭉하고, 저도 자연 속에서 홍단딱정벌레 번데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이제서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네요. 이 친구들은 육식을 하는데 달팽이를 먹은 친구들이 굉장히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알에서 1형, 1형에서 2형, 그 다음 바로 전용 상태, 번데기 성충, 이렇게 탈바꿈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육식곤충입니다. 보통 4월, 5월, 빠르면 진짜 5월달에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성충으로, 그런 친구들이 한 6월, 7월달에 성숙이 되고, 6, 7월에 산란을 하고, 8월달, 9월달에 번데기가 11월달까지 성충이 돼서 동면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실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오, 좋아.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들어가려고 비집고 들어가네요. 몸도 약한데 왜 나왔니?
들어가라. 어쨌든 오늘 우리 친구들 관찰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고, 와 역시 이 작은 애벌레에서 이렇게 큰 번데기가 나와서 큰 성충이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이제 우아할 날이 얼마큼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우아시키는 것도 최대한 촬영을 해서 이쁜 영상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진짜 이런 말 뭐 하긴 뭐하지만 굉장히 성의 없게 번데기 방을 만들어 놨네요. 이 상태 그대로 보존을 해서 딱 여기, 자, 이 상태로 여기다가 넣어놓고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만들었나? 자, 마지막은 우리 친구 미럼 먹방. 수고했다 친구야. 번식하느라 수고했어. 설마 짝짓기? 또 번식 가니?